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발걸음을 옮겨 주의 전에 찾아오게 하셨사오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고 식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성령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새로운 삶이 전개되도록 재창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지 않고는 이 문제를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심이 원하오며 부족한 정판에 신받아 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슴속 깊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 받는 데 지장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제거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 생각 정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이쁜이 들어왔구나. 천국에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자랑하지 마셔. 나이를 먹었는데 뭐 하느라고 먹었나가 문제지. 내 나이 몇 살인데 뭐 몇 살에 먹을 만큼 먹었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둘러치기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머리를 막 돌리거든. 접시를 굴리느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막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못 올라간다는 거지. 안 해도 될 거짓말로 하지 말자는 거지. 그냥 그대로 살자 이거죠. 남이 날 뭐 한 번은 산에 기도 온 일이 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서는 아유 여기 저 허벅낭 전사님 말라려면 어쩌죠? 내가 몸빼 입고 말이지 부엌에 밥하다가 기어나가니까 그 집 흉모로 보는지 그러길래 아이 왜 전도사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럴때 그럼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전산 조금 있다 그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얼른 가서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얼른 몸빼 벗어버리고 검정치마 흰족을 입고 쫓아가서 아이고 먼 데서 오셨구냐 했더니 아이 아까 그 사람 똑같지요. 남이 나를 식모로 본다고 기분 나쁠 거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식모잖아. 바바잖아. 하나님 날 이쁘다 하는 거는 아무런 명칭을 받길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죽을 때 하려고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 영상에다 뭐라는 거 허벅낭 선교사가 아니고 허벅낭 전도자.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 살았는 게 잘못 살아온 게 너무 많아. 남들은 과찬하고 나를 이상으로 평가하지만은 내가 내 양심이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눈은 엉터리들은 엉터리 없고 야,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이 내 찬송이더라고요. 난 전혀 그 기분 나빠서 안 불러서 찬송도 더럽게 만들었네 그냥. 근데 은혜 받고니 그게 내 찬송이더라니까요. 나요.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어쩔 거요. 전라도 목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누가 오라지도 않아서 우리 남편이 군대에서 장교를 했지만 나한테도 장교요? 꼭 날 보고 여파! 이러고는 일평생에 이것바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도 나가지.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는 전라도 쪽에 한번 가자 그래요. 근데 가자 그러면 자기가 좀 같이 가야 되는데요. 나는 전방부대 전령사고 자기는 후방부대 장교니까 앞에 가서 포스탈 내 손으로 다 써서 풀 끓여갖고 벼랑박에 바르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장소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장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YMCA, YWCA나 경찰서, 경찰서가 아니고 저기 뭐지 극장. 극장도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에 불이 붙어서요. 하여튼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스터를 내 손으로 딱 다 써가지고는 갖다 이렇게 붙이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부귀하네요 이러더라고. 믿는 사람인가 봐. 에, 믿으세요? 그런데 아유 오세요 했더니 강사가 누구예요? 그 강사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두 이름 붙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저녁에 와봐요.
날 보고 이거 붙여주면 하루 얼마씩 받아요? 누가 줘야 받지? 내 건데. 그래서 뭐 받는 건 없지만요. 그냥 뭐. 아니 나도 좀 취직하려고. 아니 취직 안 돼. 이거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람이 휙 보니까 포스터 100장이 다 날아가잖아. 풀 붙이다 말고 포스터 주스러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렇게 하면서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면서 얼마나 전도를 북치고 저 전당복 얻을 자. 이게 북치는 내가 도가 탔거든. 당당 다다다당 다다다다당 하고 치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하는데 복부에 의자가 1인 의자면 최고예요, 이거는. 왜 1인용 앉는 쇠 의자 있잖아요, 왜. 쇠, 찍 하고 이 하는 거. 그 의자요. YWCA인가 YMCA 그때 오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거기에서 밤에 집회를 한데 나가서 찬송인데 까만치만 그 풀붙일 때는 몸빼 입었지만도 이 나오니까 까만치만 흰족을 입었잖아.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가서 선전해가지고 한 대명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 풀붙이는 아주머니가 저 또 옷만 갈아입었지. 거기 서서 막 찬송인동 제법 하거든. 그러니까 아쭈 뒤에 강사가 있나 보니까 안 보이잖아 아무도.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봉독한 설교하니까 놀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서 그도 말 전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10명 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 어떻게 추운지 잘 때가 있어야지. 여인숙 갈 돈도 없는 거요. 근데 여기 의자 여기 세 개 놓고 요리 놓고 해서 마주 놓고는 복판에 깔은 것도 없이 그 새 의자에 이 얇은 조거리 흰 조거리에다가 까만 치마 하나 입은 건 눈이 얼마나 추워요. 막 돈 안 줘도 올라가는 게 뭐지? 어깨. 그 다음에 이가. 그도 내가 왜 이 신세에 입꼬린 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무 당연하고. 아, 그냥 그 영광이요. 그러니까 살지, 다 미쳐서. 그게 막 하도 떨어지, 막 잠이 와야지. 그 쇠 때문에 차서. 그래서, 에이, 누워있는 것도 일어나야지. 주여!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곡이 나오면서 가사가 나오는 거야. 목포에 집에 갔다가 쇠 의자에서 자빠져 누워서 잠이 안 와 떨다가 부른 노래예요.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느나 사랑만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께 합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옥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떨다가 나온 노래요. 삼각산에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실버산 그 고생이 77, 49로 하고 앉았는데 사모님 방언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성령 받을 때 불만 받아가지고 뒤집어졌지 방언은 나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좀 안 좋게 생각해서 성령이도 뭔데 제일 꼬름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말이지 우리 교회 국민학교도 못난 아주 무식한 그 사찰 집사가요. 어디서 방언을 받았는지 방언하는데 아이 방언도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가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꼭 내 귀에는 가나다라 마바사라, 가나다라 마바사라. 꼭 학교를 못 가가지고 여기서 가나다라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요. 또 한 여자는 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수해준다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할랄랄랄랄라 이러거든요. 그런 인위적인 방언,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거 들었기 때문에 랄랄랄랄랄, 가다다다다. 나는 그거 싫어. 이것도 거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런데 날 보고 방언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아무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러게 해가지고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안 하니까 못 합니까? 안 한다고요. 못 하지. 못 하는데 안 한다. 자존심이 못 한다고 싶지 않아. 안 해요. 하는데 못 합니까? 이래 또. 묻지 말아요. 안 한다면 안 한 줄 알지. 그랬더니 방언 안 받으면요. 성신 안 받은 거고 방언 안 받으면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그따구 말 있어요?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방언다고 연하더라. 그 성경을 하면서 방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거에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요. 하고 받고 싶지도 않아요. 가세요 얼른. 그랬더니 방언 받아야 되면 노력하세요. 다음에 올 때 방언하는 거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가 뭔데 방언하는 걸 듣게 해달라. 하나님도 아닌데. 아예 가는데 안 들은가 못해. 기분 나빠요. 아니, 방언이 뭔데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었지 정말로. 그런데 아니 이틀 사흘이 돼도 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뿔따구가 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삼각산 암흑기가 왔다 갔는데 날 보고 방언하냐고 그러는데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 주님 알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나가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날 보고 방언 못 한다고 방언도 못 하냐? 걔도 하는데. 걔도 방언한대요. 근데 너 그거 못하네. 이렇게 어느 목사 이러면 이름대 금방 알만한 유명한 목사 그래 말했어요. 걔도 하는 방언도 못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말하면서 내가 줘요. 방언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줘봐요. 나도 안 한다 못한다 소리 안 하게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방언 받으려고 사흘을 금식을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 하품만 나오고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됐는데 그때는 아이고 오늘 밤 지나면요 금식 끝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죽 끓여놓은 거 먹어야 되니까는요. 아이고 요 몇 시간 안에 방언 줘야 돼요. 그래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성령에 참 받았을 때 성령의 불이 확 오더니 말이야. 회개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지. 회개가 터지면 아버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 머리컥 푸시시시. 내 혓바닥이고 내 입술인데 이 주댕이가 막 지맘대로 왔다라 갔다 하면 혓바닥이 위에 붙었다 밑에 떨어졌다 난리라뇨. 그때 느낀 게 뭐야? 내 몸인데 내 혓바닥인데 내가 굴리려면 굴리고 말려면 말고 말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했잖아 이때까지는. 근데 누가 와서 막 돌려? 여기서 탁 캐션이 되는 거야. 누가 와서 돌려? 내 혀를 내 혀를 누구 마음대로 돌려? 이런데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있어. 하나님이 정지시키려면 정지되고, 어? 시력 하나 건드리면 하나 눈 되고, 반신 건드리면 반신 불수요, 온신 건드리면 전신 불수야. 하나님 전능자를 탁 깨달아지는 순간에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방언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면서 방언을 8시간을 한 거 아니에요, 8시간을. 천막교회인데 막 서서 벙벙벙 뛰면서 얼마나 방언하고 방언 노래하고 그 다음에 통역에 같이 나오는데 나는 아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다면 너무 기쁘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막 꼭 미친년 같이 웃음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그거 당해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 왜 웃음이 그렇게 터지고 왜 이래 졌노 왜 이래 졌노 그러듯이요. 얼마나 나는 우리 남편 결혼해서 좋아 본 일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이랬노 싶었어요. 뭐 깨가 쏟아진다더니 우린 자갈이 쏟아지네. 재미없더라고. 아 성령 받을 때도 막 통곡만 했지 그런 기쁨은 나는 못 봤는데 방언 터지니까요. 아우 사람 반 미치는 것 같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니까 천막 안에 그지 됐지 누가 보면 날 돌았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때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개를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당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 회개예요. 어? 유창한 기도가 필요 없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섭을 능하시며 상처나지 홀로 계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그렇게 가락가락 문장문장을 별로 안 좋아하네.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문장을 쓰고 앉았겠어요.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엑스마스 때 그러길래 내가 놀래갖고 기도 끝난 다음에 엑스마스가 뭐냐니까는 크리스마스래.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누가 하는데 하도 듣기 좋아서 싸우기도 해봤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거, 응? 남이 볼 때 저 기도 잘한다, 야. 기도 멋있다. 이 말 자체도 모순이야. 기도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모순이야. 내가 유튜브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콩알만한 애들이 다섯, 여섯 살짜리가 돌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시켰거든. 오늘 영철이 우리 어른은 집사, 나 지 기도 시키면 집사 안 하고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웃겨. 근데 이 애들은 나, 선생님, 나 기도할래. 나 기도할래. 그게 어린아이요. 요 이쁜 것들이. 나 기도한대. 자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기도하라. 이게 뭐라 하는 거니?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야, 누가 맞다? 영남이가 기도한다. 다 아는데 얘가 이래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달구락질을 붙잡고 늘어지게 해주시는데 아니, 나는 달구락질은 닭다리나 달구락질이지. 예수님 다리를 어떻게 감히 달구락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푹 웃었더니 얘가 기도하다가 선생님 왜 웃어요? 막 울면서요. 지는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달구락질하고 예수님께서 괘씸하다 이놈아! 바른 표준으로 말해라 이러십니까? 어린아이 기도를 받으시지.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잖아. 근데 달구락질하고 그랬다고 내가 웃었더니 선생님 웃었다고 막 기도하다 말고 울고 나가더라고. 내가 혼났네 걔한테 빌어가지고요. 이게 절딱선이 없는 내가. 80이 넘어도 아직 철딱선이가 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곤백살 먹어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막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해요. 강사가 별겁니까? 붕사가 별겁니까? 아니요. 살아가면서 내가 더 부족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푸신 사랑이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서 복음이라 그러면 그냥 눈이 그냥 뻘끗 떠지고 누웠다가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디 집배오라면 나가면 막 링겔을 내 손으로 다 꼭 뽑고 막 뛰어나가면 미쳤다고 그런다고요. 복음을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요한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말하여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아니 알았어요. 우리 한국에 나는 예수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한 50명 돼요. 거의 90%는 다 영창에 가 있지만 사기치고 처먹다가 김예수, 박예수, 구예수, 별력이 있다. 예수는 예수인데 꼭 성이 붙으대. 그런데 요한이 제가 우리 주의 정도는 거의 다 사도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나는 바울이기 이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한 2년을 2년 아니라 두 차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깨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에 대해서 깨졌어요. 한참 선지자가 끊은 지 몇백 년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른 소리가 그립고 옳은 소리가 듣고 싶은 참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요한이가 나타나더니 막 날카롭고 비수 같은 말로 퍼대는데 위에 있는 왕서부터 국민이 이르기까지 가차없이 그냥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해. 그러니까 모두 깜빡 놀래버린 거야. 너무 조용하던 세상에 너무 평온하던 곳에 뭐 날카로운 음성이 보통 음성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인가?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가? 이러면서 막 요단강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떼거니까 많이 가니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곤두서서에 비상에 걸렸어요. 이거 뭐 물건 하나 났네. 그래가지고 물어봐라.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야. 그래서 네가 무엇이냐 할 때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랬어요. 난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증거했어요. 뭐라고?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요한이 같은다 없다고. 응?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해 줬는데 나는 아니래. 왜 아니라 했을까? 섣불리 주님 앞에서 자기가 나타나면 주님 역사의 지장이 될까 봐. 아니야.
내 되어신 그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되어신 그 일은 예수, 예수님 오직 예수요. 어?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나는 쇠하여야 하며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에 끼도 묶을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지. 나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지 마라. 내 뒤에서 그의 좀 보라고. 요새 어디 전문 내 뒤에야 나 좀 보라고 그러지. 다 나.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한참 역사한데 누가 조금 이름이 들통 드러난 사람이 있으면 화딱지 나서 중상모략 막 하잖아. 남 잘된 꼴을 못 보잖아. 응? 나는 요한일 통해서 내가 깨졌어요. 아, 교회가 주의 종들이 요한이 마음 같으면 왜 분쟁이 있고 왜 시끄럽겠냐? 응?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네가? 별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떠들고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난리를 쳐? 이런 식으로 막 그때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가 뭐라 했어? 나는 너는 그 너에 대해서 정체를 뭐라고 말할래? 너 뭐냐? 이럴 때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랬어. 난 막 울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 요새 주의종들이 너무 명예 좋아하더라고. 아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 왜 세속이 되어가나요? 세상이 우리를 닮아와야지. 탄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잔을 등대 위에서 뭐 위에 특히지? 어?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등경 밑에 놓습니까? 높이 해야 이렇게 보이지. 세상에 빛을 해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왜 어둠 속에 파고들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닮아가냐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 여자분들이 세속에 너무 물들고 세속 너무 좋아하고 여기 오니까 너무 모두 검소하게 그냥 옷들도 그렇게 참 아주 검소하게 입었네. 좀 날씬하게 내 모냥 냈으면 내가 끌어내지 한 사람. 나는 시청각 교육을 잘하거든. 한번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여전도 회장이래. 그때는 의자가 아니니까 땅바닥이랬어요. 바닥인데. 마냥 남은 죽기 살기로 지금 설교하는데 입을 쭉 뿌리고 자는 거야. 아, 저걸 어떡하지? 괜히 여전도 회장 잘못 건드렸다가 저거 하나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문제야. 그래서 참았다고 많이. 근데요, 나는 많이는 못 참아요. 조금만 참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한참 설교하는데 하도 자길래 여기는 볼펜을 하나 가지고 내려갔어. 자기 앞에 가는 데까지 모르고 자. 그래서 입 쭉 아가리 벌리고 있길래 그 볼펜을 입에다 넣어줬지. 이렇게. 마음 놓고 자다가도 신경이 설교를 가끔 가끔 듣거든. 근데 아무 소리가 없거든. 설교 소리가 안 나니까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앞에 강사는 안 보이고 자기 입에 뭐 물려. 응. 딱 보니까는 내가 이래 보이고 있잖아.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요. 예? 볼펜 잡고 일어나라고. 날 예사로 보면 안 되거든요. 난 능력이 많은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일 내는 거지. 일어나라고. 따라와요. 사람들이 다 숨도 못 쉬어. 시청각 교육이요. 하나 놓고 열을 가리키는 거지. 나오라고. 여기다 세웠어요. 내가 당신 앉았던 자리에서 아가리 벌리고 좋을 테니까는 여기서 설거하라고. 마음이 어떤지 한번 해보라고. 그걸 저기다 끌고 여기다 세운 게 이 사람이 막 발발발발 떨어오고 그냥 반 죽었어. 얼굴이 죽을 상이 됐어. 사람들은 그냥 민망해하고 담임 목사는 큰일 났는데 이번에 붕의 강사 잘못 만나가지고 붕의 끝나면 교인들 다 나가겠다 싶어서 얼마나 주주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뒤에 앉아서 아가리 쩍 벌리고 계속 이랬더니 하고 울잖아. 웃어. 울면 죽을 죄를 졌어요. 다시는 안 절어요. 다시는 안 절어요. 감사님 용서해 주세요. 교인들이 어쩜 이렇게 합창하게요. 용서해 주세요. 다 합창은 내가 또 그런 것도 처음 봤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들어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주면 죽어. 내가 태권도 몇 단인지 알지?
그래 놓고 그다음에 말씀 선거했어요.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이번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은혜 받는 거예요. 고쳐야 돼. 들었거달랑 알았거달랑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단도 직입적이에요. 나가 누구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많이 참다가 안 되면 주여 목적 달성 주 맨 행동 개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 놓고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여. 소리 이상도 소리 이하다는 게 나한테 기대하지 마고 나 주목하지 마로 내 뒤에 오신 그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라 그지. 오늘 우리들은 예수는 안전하고 막 왜 그렇게 분강사들 강사 사흘 집회인데 강사가 40명이나 이렇게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아주 업세에서 찢어지지도 않는 고급 종이에다가 전부 그 찍은 데 아주 너무 멋지게 다 찍으려고 얼마나 멋지게 시키려고 폼 있는 대로 다 찍어가지고 남자 목사 30명, 여자 목사 10명에서 40명의 강사가 나와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한 사람만 10분씩 해도 이거 다 하겠나.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거기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내는데요 사진 내주는 돈 얼마씩 받는다 카대. 썩어 문드러진 풍조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고 총회장 한번 당선하려면은 10억 이상 든대요. 이건 망할 징조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망하니고 병들었으니까 이 나라가 있고라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은 벌써 나라 망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고 막 쏘다니고 그냥 함께 몰려댕기고 그냥 밥 먹으러 이 식당 저 식당 맛있는 건 다 찾아서 먹대. 그거 안 좋은 거요. 나는 그래서 집회 가면 누가 밥 대접하겠다고 서로 그냥 아야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그냥 강사 식사비로 별도로 식사 대접하지 말고 강사가 그래 말했대. 나는 식사 나가서 하는 거, 나가 알아서 먹게. 현찰로 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강대석의 강사님 식사비. 은혜 안 되대. 그 개인 강사님한테 뱉어 들어가. 얼마인지 봉투지로 주니까 알 수 있나? 은혜 안 돼. 울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식당 가는 거 싫어해. 내가 이번에도 또 밥 줄까 봐 목사님 보고 나는 밥 안 먹으니까 차만 한 잔 주소 그랬는데 내일 먹자 해서 내가 기대하고 하루 종일 굶었다 가야지 이제. 난 된장찌개만 있고 김치만 있어도 얼마나 밥이 맛있고 꿀맛인지 말도 못해. 비벼먹고 볶아먹고 말아먹고 그래. 그러면서 그 밥 사주고 나서 얼마나 또 행세하는 사람이 있대. 내가 강사 밥 샀다고. 전화가 한 번 어디서 와서 받으니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또 기분 나빠해요. 자기 몰라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말 나오는 거 들어보고 추측하려고 애를 쓰는데 본론만 얘기하지 내가 어느 동네 누구예요 소리도 없어. 한국 사람 전화 매너가 아주 글러먹어서 지금도 그래. 여기 오니까 막 본론만 다다다다다다 나는 무슨 게 누구 아무개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면 동네라도 대전이에요 부산이에요 해도 알겠어. 무조건 본론으로 하게. 내가 무슨 귀때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다 외우고 앉았겠어. 그래서 내가 아유 자기 이름부터 대주시오 했더니 좀 기분 나빠 섭섭해가지고 나 누구잖아요. 자기부터 때 나는 누군데 여기 어딘데 이래고 그 다음에 안녕하시나 안녕 문안도 안 해. 본론만 나가 예수 믿는 거 찬송만 잘해도 안 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바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암만 잘한데도 전부 거짓말이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뭐 불러 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시건방지고 웃겼는지 우리 남편이 나를 길을 들이는데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봐. 자기 옆에 내려도 안 봐. 일 도와준 나한테 배고프다, 춥다, 어둡다 이런 말 하지 말래. 알았어요. 안 해요. 48년을 살면서요. 한 번도 양식 없다, 옷 사달라 소리 안 해봤어요. 어디서 붕에 나가서 돈 오면요. 다 쓰고 빈손으로 들어와요. 그 돈 왜 한 번도 안 갖다 주나 이것도 안 물어봐요. 산에서 실버산에서 쑥도 먹고
남을 캐먹고 직불이 캐먹고 싱어풀 따먹고 찔레 따먹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훈련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다 여유가 있어야 기도도 가라게 나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이리요. 불타오르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가끔가다 악을 쓰니까 들으시더라고. 좋게 말하면 안 돼. 저 어른도. 통곡이에요. 심령에 통분스럽고 분통이 나고 배고픈데 배때기는 고프지. 응? 남편이 이거 당신 고 당신 고생한다 이 마음 한마디만 해도 배가 아프 고픈 게 다 없어질 것 같아. 니는 의리 고프게 태어났잖아 이런 식으로 눈도 안 마주쳐. 난 좀 어떻게 남편 눈이도 마주치려고 한데 딱 말할 때 눈 감고 앉아. 그래가지고 어쩌고 나가. 나가 소리 못 따라 들으면 꺼져. 저기요, 내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는데, 뭔데? 말씀하실 때는 그 눈 좀 뜨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볼 게 있어야 뜨지. 이야. 깡그리 그냥 짓밟는 거라. 근성, 육성, 인간성 날 잡으려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내 개인 교수로 딱 임명을 했어. 지금은. 인간적으로 연인, 애인, 그리운 남편 이런 모습은 저는 없어도 나를 사람 만들고 이 자리에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남편도 애마했었고 고생 많이 했고 그분이 그 냉철하고 아주 뭐 분명한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를 일깨우고 잘못할 때마다 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학교에 두 마디 배운 걸로 뭐 써먹으러 된 게 아니오. 그런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 천한 인생이 하나님이 귀하신 창조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어쩌다가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가슴에 영원히 모시고 살게 됐나 싶고 복음에 미쳐버려가지고요. 오늘도 이게 목사님이 그러지 않나. 아 내년에 언제 오냐고 해서 4월 말에 온다니까 그러면 집에 스케줄 잡겠다는데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더라 좋아가지고. 누가 집에만 해달라면 밥 한 사발 사주는 것보다도 봉투에 돈 넣어주는 것보다도 우리 와서 예배 좀 드려줘요. 이러면 막 눈물이 날라 그래. 내가 벙어리 됐으면 누가 날 보고 집회해달라겠어요. 정근자 전도사님이라고 알아요? 입으로 쓴 편지 하는 책 쓴 사람. 팔도 두 개 다 없고 어? 다리도 한쪽은 의적이고 그래. 그런 사람이 시집가서 남편이 그 일을 데리고 미국 텍사스로 왔더라고. 그래서 난 그 소리 듣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좀 오시라 해서 밥 대접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밥 퍼주고 반찬 퍼주고 물 먹여주고 코 닦아주고 화장실 가면 뒤 닦아주고 이빨 칫솔 다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참 그 사람 너무 귀하게 보건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 후에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한참 높아져가지고 아주 그 사람 아내를 좀 학대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냥 아유 그때 내가 많이 참았어. 안 참았으면 손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 한국 좀 만나려고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앉아서 똥 누고 나면 남편이 국내에 땅에 그 남편도 참 못할 일이지만 그도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묶어줬잖아. 그거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오르게 성성하잖아. 내 궁대에 내가 닦잖아. 이빨 내가 닦잖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생활 한 거에서 50분의 1도 간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면요. 날 위대한 김일성 수령보다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금 목회할 때 사례금 줘도요. 꼭 우리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안 주고 목사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호주머니에서 다 녹지 날 사례금 얼마 받았는데 이게 쌀싸 이서는 들어본 일 없다니까요. 몇십 년 사는 중에 내가 현금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데 왜 저게 5만 원짜리 지금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거 구경도 못했는데 한 번은 저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날 보고 오늘 서울 나가나? 예. 자비 있어 그러길래 사실 자비가 없었거든. 달랑달랑해서 있어요. 자존심 더러워가지고 있어요.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 없다고 소리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있어요. 10원 있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하더니요. 그 5만 원권 처음 어디서 누가 나 몰래 줬나 봐 목사님한테. 그게 그거 5만 원을 턱 내놓으면서 이거 잡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48년 살면서 5만 원 받았다라면 이거 여러분 믿어지는 얘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만드셨어요. 얼마나 덜된 인간인지. 그래도 그 남편이 굉장히 귀하신 스승님이고 날 개인 교수고 오늘의 복음 전도자를 바울이 디모데를 낳듯이 나를 낳아서 86살 먹도록. 우리 남편은 나보다 8년인데 77세 갔잖아요. 지금 20년이 다 돼가려고 그러는데 이래봬도 내가 과부라고요. 아,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요. 뭐 과부면 뭐 유부녀가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그게 있어도 있으나 만화를 했으니까는. 부부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남녀가 왜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왜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여자는 남자 없으면 못 사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지 이제. 근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막 쫓아오는 걸 보고 야 은혜 받으려고 나오네. 아주 저 사람들이 웬일로 여길 당하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야. 보자마자 그냥 가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주사장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글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아 감히 일주일에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좋은 일 지다한다고 밤낮 기도가 아니라 지자랑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면전에서 어떻게 이 독사의 자식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말이지 여러분 다 은혜 충만히 받고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꿈도 잘 꾸는 사람도 있다 그래. 근데 내가 허벅나이가 와가지고 누구 딱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에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저 빌어먹을 어디서 뭐 같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 사람을 갖다 무시해서 분사해서 내가 뭐 독사의 자식이야. 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누가 강사 와서 날 보고 그래봐. 내가 얼굴이 불그락 반 죽지. 그거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쉽지 않다는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마다 찢어버린다고. 로마서에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거든. 하물며 덧붙임을 받은 돌감나무랴! 그랬잖아. 우리가 돌감나무 주제냐.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이 크나큰 복을 받은 걸 이거를 복은 그렇게 받아놓고 또 열 번도 까먹고 변덕 부리고 콩팔 칠팔 하잖아요. 내가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니까 목회의 길을 일평생 살아온 거 아니요. 내가 그냥 부흥사가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이 목사하니까 목사 삶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힌 걸음을 걸어왔겠어요. 교인들이요. 그 젊은 교인도 꽤 많았는데 우리 목사님 주일날 지나고 나면 한 두 서너 명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는 있는 뭐 다 내고 와서 목사님 식사하러 가세요. 네. 나가. 근데 날 보고 사모님 같이 가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해. 나는 식모야 그냥. 네. 그럼 나는 다녀오세요. 목사님 팔짱 끼고 이? 집사들이 그러고 가요. 조심해야 돼. 남편이 있는 집사거나 처녀 집사거나 과부 집사거나 곧 따오러 놀면 내가 그때는 마음이 착해서 가만뒀지 지금 반 죽였지. 뻔히 다녀오세요. 나는 완전히 식모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우는 중에 육성이 꺾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피가 말라. 그 젊다 젊은 게 교인들이 이러고 기어나가고 저러고 기어나가고 무슨 지나 뭐 신령해서 꿈도 잘 꾸고 신령하고 응답이나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사사건건이 걸고 넘어지면서 혼자나 나가나 다
끈 붙이듯이 다 붙여갖고 나가지. 그냥 나가나 또 전화질해서 다 불러내지. 아직 교회가 숙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상대하고 하나님의 종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종이 돼서 말한 건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말이 거의 없는 편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독재 김일서이라 내가 그랬어. 그럴 정도로. 그런데도 그 양반은 순수하고 순전해서 머리 굴리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여자니까 뱅글뱅글 돌리거든요. 그 내가 볼 땐 좀 답답한 없는 것도 있고 좀 화딱지 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김아무개 회개시켜 주시오. 날 관심 좀 두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랬더니 네가 회개해라 이러더라고 내 입이요. 그는 너보다 열곱 순수하다 그런 거야.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내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끈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데 내가 그날 깨져버렸어. 그 종이 주인인 나래. 하나님이래. 난데 그 내 종을 네 맘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는 너는 누구냐? 이러시더라니까요. 죽을 뻔했어요. 나는 산 꼭대기 기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꼴값 들고 악을 쓰다가. 하나님 막 씨를 붙이더라고. 한 번은 기도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성격이 평안도 박치기쟁이다. 권투 선수의 럭비 선수의 곱슬머리에 옥니백이요. 그 대단한 사람이요. 군인 대위로 제대를 했지만 8사단 그 일선에서 6.25 전쟁 때 얼마나 하여튼 전쟁을 계급이 그렇게 빨리 올라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군인 육군 뭐야 유공자이지만요. 그 할 줄 몰라 신고를 안 했더니 유공자들 그게 또 돈 많이 탄다대. 그래 누가 하라 해서 어찌 했더니 한 달에 5만 원 주는 거 두 번 2년 타고는 그냥 갚으래서 가니까 또 안 줘 10원도. 그래서 쓰레기 봉투 오물 봉투를요 한 달에 5장씩 주더라고. 근데 미국 가 있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 그래 어쩌다 와서 달라 그러면 지난 거는 안 줘 또 띄어 먹고 오늘 온 것만 줘. 그래서 내가 유공자들한테 뭐 돈 조금 준다 소리 들어서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요 했더니 주소 대래. 주소 대니까는 그 동네거든. 그러니까는 주소는 맞는데 지금 여기 사세요? 그러길래 아니요.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는 살기는 저기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살지 않는데 어디 가서 살면 안 줘요. 그래서 왜요? 이 동네도 안 사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동네 주민등록이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딴 데 하나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 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나라에 젊은 청춘에 20살 돼가지고 간부 후보생 소위 마크 달고 1년 그 해가지고 최일선에서 얼마나 백선엽 장군과 훈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금성훈장 무슨 훈장 무슨 장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고서는 일평생에 5만 원씩 2년 타다가 갔는데 마지막 죽을 때 태극기라도 하나 보내달라 그래서 관에다 덮으려고 그것도 안 보내줘. 얼마나 악질인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위에서 보훈처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냐? 누가 그 지시를 내려서 국가유공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냐? 나라 위해서 생명바치 일하는 군인에게 주는 게 고작 한 달에 쓰레기 봉투 5장이냐? 그러면 그거 다시 고쳐. 국가유공장이라 하지 마라. 쓰레기 봉투 5장이라고 그래라. 만약에 딴 동네 산다고 해서 이거 안 준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치사해서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은 내가 대통령한테 편지하겠다. 보훈 장관한테 하겠다. 편지를 띄웠더니 그 다음 달 돈이 나왔더라고. 밀린 것까지 3개월치 나와서 아 돈이 100만 원 하니까 눈이 이래지대. 참 5.18 있잖아. 5.18 응? 광주 사태. 그 옆에 가보지도 않은 것들 전부 국가유공자 아니요? 몇 백만 원씩 탄다고 돼?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라가 지금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는 다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국민의 세금이 전부 엉뚱한 데로 다 나가가지고 엉뚱한 놈들이 다 처먹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보통해서 되겠느냐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반 이상이 된 거 아니에요? 국민이 지금 3분의 2, 반은 하여튼 지금 완전히 붉은 사상 아니에요? 공산 국가, 한 달만
하나만 지나보면 몸서리가 날 거예요. 코에서 공산당 냄새가 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주 마음 아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손 봐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국가 대통령 보고 다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떤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찾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 양만 안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이 공산사회주의 됐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건국 반쪽이라도 됐잖아. 그게 이복을 받아서 세상에 똑같은 70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들고 북한은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어. 김대중이 갖다 준 돈으로 이 멍청이들이 문재인이 갖다 준 돈으로 원자폭탄 마무리만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쏘겠다고. 북한의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5.18 그게 북한에서 군인들 내보내서 일으켰다고 자기네 교과서에 나와 있어. 이런 때려 죽을 놈 인간들이 있나? 응? 내가 이거 이 말을 유튜브 나가면 나한테 여기 식사하게 올라온다고 지금.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막 나 욕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그거 보니까 괜히 재밌던데요. 응. 칭찬보다도 욕하는 거냐 아주 재밌더라고. 난 댓글 처음 봤거든요. 내가 꽤 괜찮게 돼서 댓글을 다 읽으니. 날 보고 조심하라는 거지. 그랬다 공항에 나갈 때 못 나간대. 너무 직선적으로 그렇게 발언 한다고. 다 도살이잖아. 북한 갔다 와서 다 도살인다고. 자기 해받을까 봐. 나 다니면서 막 북한 갔다 와 얘기 다 해버린거나. 놀래가지고. 북한에 있어서 난 지켰지요. 지금 올라가면 총살감이지 그냥 나는. 왜 말 못하냐고.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나냐고. 하, 나라 되어가는 거 보면요. 길바닥에 막 그냥 무슨 공산당이 윤석열 대통령 어? 퇴진하라는 그 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물결 치듯 하더라고. 와 나라가 그렇게 다 망해버린 건 몰라요? 어? 베트남 베트콩이 왜 해서 공산당이 이긴 줄 알아요? 호주민이가 그랬대요. 들어갈 때, 쳐들어갈 때 사회주의 만세, 공산당 만세 하는 사람보다 제일 먼저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 사람들 안 죽이면 거기서 점령 못한다고. 김정은이 유서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남한에 내려가면 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죽이고 전라도 가서 제일 높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대. 김정일이 유서에 큰일 났네. 이거 때려잡아야겠네. 야 찬송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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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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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선진들이 기독교의 귀한 순교자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해 놓은 것이 그대로 주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저들이 보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교회만 살고 주의 종들만 정신 차리면은 우리나라는 걱정도 없어요. 네.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뭐라 했는지 알아? 70살만 돼봐라. 내가 서울에 가서 한갑잔치, 진갑잔치를 한다 그랬어. 70, 뭘 지내? 임진강만 얼어봐라. 쳐들어 간다는 임진강이 수 없는 세월을 얼었어도 얼었다 녹았다 해도 못 내려왔잖아. 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면 우리 아들 목사가 그러더라고. 어머니 공산당이 내려와서 한 3개월 동안 그냥 반 잡아놓으면 몸서리가 나서 공산당이 확 돌아올 거래요. 누가 날 대통령으로 하루만 찍어주면은 저희 만세한 사람 전부 차에 싣고 북한에 다 보내서 절대 못 내려오게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나 찍어줘야 말이지.
왜 이렇게 또요? 다 가서 김정은이 섬기고 살아라지. 주체사상 잘하고 살아 거기서. 나만을 정복시키려고 응? 저렇게 못된 짓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요 세례 요한 같은 주의 종들이 좀 나와야 되겠어요. 응? 왜 이렇게 다 그냥 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마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나냐고. 왜 명예를 그렇게 좋아해? 무슨 장 무슨 사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박사보다 목사가 위인 줄로 믿습니다. 응? 기름 부은 하나님이 종 이게 얼마나 귀한 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제사 지낼 때 일반인들이 오면 죽이라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일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섬기잖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약혼을 하고 나서 40일 금식을 들어간다 그래. 그때는 우리나라의 양도천 목사님하고 아, 변무선 목사님 두 분이 금식기도 40일 한 사람 두 분밖에 없을 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약혼해놓고 40일 금식. 아니 예수님이나 40일 금식하지 뭐 사흘이나 하지 40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40일 꼭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요? 결혼식도 안 하고 약혼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뭐 뭔 짓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너무 더러운 놈이라 응? 나 같은 처녀하고 결혼하려면은 자기가 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서 한다. 아니 깨끗해서 더러워도 괜찮아요. 그냥 해요. 뭐 하다 죽어버리면 나 어쩌라고. 고집이 세요. 평안도 사람이라. 그래서 귀 들어가는 거요. 강원도 산골에. 거기 말은 안 하지만 기도원인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말려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는 교회가 심리가 되는데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꼭 죽지 싶어요. 사흘도 나는 너무 그때까지 나는 사흘도 안 해봤을 텐데 40일 굶는데 그래서 미쳤나 정말로. 예수님이나 하지 자기 난 양도천 목사님이 누구인지 했는지도 몰랐어요. 심리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달달 떨면서 딴 기도는 안 하고 안 죽게 해주시오. 살아오게 해주시오. 결혼식 가게 해주시오. 기도만 했어. 피를 말리는 그런 40일인데 아, 41일째 됐는데요. 급 입산 요 안심 전부가 날라온 거예요. 어머 죽었네. 죽었네. 가지 말랬더니 가더니 죽었나 봐. 그리고 어머니 보고 엄마야 김선생이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 좀 왔다 그래. 가다가 뭐 왔다 가. 결혼할 때까지는 가지도 정말 가만히 있어. 그러길래 아니 내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게. 그럼 갔다 오래 해지기 전에 오래. 그래서 새벽까지 갔어요. 거기는 일선 지방이었기 때문에요. 함부로 아무나 못 가. 버스 딱 서면 경찰관하고 군인 F 뭐지? 헌병 뭐 크게 말해봐요. 내가 하도 악을 쓰니까 저희가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네. 하여튼 헌병이 뭐 두 부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사람들은 가만 앉아 있어야 되고 뒷자리에서부터 증명 보자 이거지. 다 주민등록 봐야 통과시켜준대. 내 앞에 한데 나는 그때 머리 길게 따서 갑사댕이 드렸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핀을 꼽았거든요. 부인처럼 해가지고. 그랬는데 날 보고 아줌마는 어디 가요? 요 어디 가는데요? 왜 가요? 약혼자라 말할 수 없어서 나 남편이 여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보고 와서 오라 그래서 아줌마 이거나 이러잖아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왜요? 왜요? 그러니까는 가보면 알지만 사람 하나 죽었어.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의 남편 성이 뭐예요? 김씨인데요? 아니, 죽은 사람이 김씨라던가 이씨라던가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똑바로 말하세요. 김씨예요? 아니 내가 김씨라고도 들었고 이씨 같기도 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는 그냥 내려가지고 고무신 벗고 들고 반 미쳤어. 거기 뛰어가는데 십리길을요.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이때 내일 저녁에는 간증하지만 일곱 가지 암 중에서 하나님이 고침받았을 때 나 살려주면 평생 시집 안 가고 천으로 못마치 일하겠다 열어놓고 고쳐주는 게 똑바로 시집 가버렸잖아. 약혼자
만들어 놓고부터 눈물이 쏟아지셔.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앞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흐느끼는데 영혼이 울더라고요. 그건 몰랐어요. 얼마나 약혼하는 날부터 결혼하는 날 날마다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떡살 담가 놨고 청첩장 다 받아가 박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갖다가 괘씸해가지고 아주 그냥 배은 망다가 날 보고 배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5년 후에 나한테 막 무서운 뭐 호령이 떨어지는데 배신자야 그러시더라고. 시집 안 간다고 출을 해서 복음에서 산다 그래 놓고는 딱 그 무서운 병 고쳐주니까 바로 시집 갔거든. 시집이 뭐 좋아서 아유 그래가지고 가니까 하여튼 그놈에서 나를 갖다 혼을 빼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게 약혼하고 나가지고 산에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혼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을 배신한 거 생각도 안 나요. 서운하고 막 내 저자 건너편에 산에서 누가 이리 올라와요 건너 올라와요 그래. 아이고 저 산에다 묻었구나. 나 상주라고 올라오라는구나. 이 생각이 나가지고 털끄덕 주저앉아가지고 못 움직이겠어. 누가 막 뛰어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장로님 장모여 한 분 본 일이 있어. 그게 내려오게 보던 날 보고 아유 나는 우리 딴 줄 알았지 이랬는데 내가 좀 안심이 됐다고. 딴 줄 알아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서 왜요 왜요 저 산에 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김 선생은 어디 있어요 한꺼번에 몇 마리 다 물었더니 하는 말이 김 선생은 저기 가면 있을 거예요 이래. 그럼 산에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사위가 죽었어. 그 사위가 이씨거든.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씨인가 김씨가 그래. 왜요? 물에 빠졌는데 시체가 안 보여서 산에서 꼭대기에서 시체 떠내려가는 거 보려고 올라가 있는 거래. 나는 우리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좋든지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남 사람 죽었다는데 웃을 수 없잖아. 아,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웃음이 날라는 걸 참는 거. 아이고 참 모두 고생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가지고는 겨우 아이고 다행이다 안 죽었네. 그러고는 막 하니까 우리 약혼자가 저기서 여기요 이러더라고. 숲을 속에서 가보니까 얼굴이 눈은 꼭 연필로 그어놓은 것 같고 코하고 여기 볼테기에 다 이래 한 뭉치요. 그래서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안 말 말래? 여기 뭐 안 그래? 여러분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정신으로 바짝 안 차리면 안 돼요. 저기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던데 그게 여기 앉아. 40일 금식을 끝났는데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깨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은혜를 받더래. 이 얘기가 퍼지니까 그 기도원 원장하고 장로하고 알력이 있어서 싸우는 중인데 여자가 원장인데 굉장히 실력이 있고 신령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남자 장로는 제비도 안 되면서 욕심 부리는 게 남자라고 기도원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는 같은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애를 먹이는 그런 사이에 이 양반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김선생이 막 역사하더라는 게 이는 착각에 뭐 하나 또 생겼네 대적이. 저게 그러면 이 기도원 원장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누라하고 약속을 하기 저거 뒀다는 안 되겠다. 금식 마침 들어갔으니까는 끝나고 나서 죽으면 다 굶어 죽었다 그러지 누가 뭐 어쨌다 하겠나 싶어서 세상에 금식 끝나면 죽을 주잖아요. 사실 미움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미움 같은 걸 줬는데 그 미움에다가요 취약을 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모르는 거지 그걸 이제 금식 끝났다고 얼마나 수고하셨냐 그래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음식이 얼마나 그리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이는 나가고 그걸 먹었는데 한 다섯 숟갈 먹고 나니까는 앞이 캄캄해지더니 하더니 피가 토해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래? 그 다음에 뒤가 너무 급하더래. 뒤가 설사도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이 또 멀어 시골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또 높아서 올라가가지고는 앉아서 그런데 피똥을 그냥 막 싸재키는데 아주 식사하는 약을 이제 탄 거예요. 그걸 모르고 먹었지. 그래 타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빠져 죽을 것 같더래. 그게 시골병은 왜 이렇게 넓잖아 또. 그냥 혀결이 붙잡고는 안 빠지려고 하여튼 겨우 보고는 내가 죽어도 이 변수관에서 죽어서는 안 되지. 방에 들어가야지. 이 생각이 나서 죽어도 병에까지는 가야 되겠다 해서 기혈에도 간다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는 이 판자를 붙잡고 길로 나가려고 딱 하고 눈을 뜨니까요. 저 부엌에서요. 여자가 바로 그 장로 부인이 요래 숨어가지고 화장실 보고 있다가 목사님의 눈을 딱 맞으니까 얼른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저 여자다. 너 쥐꾸릇에 취약을 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40일 금식을 8번 했잖아요. 아주 영계가 깊어요. 얼마나 맑은지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쥐약이라고 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부엌에 가면 그 선반 위에 쥐약 반 타고 반 남은 빈 봉투가 있다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40일 굶은 데다 쥐약을 먹었으니 내가 어찌 살겠나. 이래가지고는요. 아 내가 왜 회개하고 사람 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세상에 이게 뭔 소린고.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안에 와서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이튿날째 되는데 그 여자가 또 죽을 써가지고 왔더래. 저 여자가 죽을 끓여줬다. 쥐약을 탔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는 갖고 들어오더래.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는 그 여자 발뚝을 딱 잡고서는 똑바로 말하세요. 난 독약을 먹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기 독약 탔다 그러는데요. 당신이 탔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돼요. 그럼 가만 앉아 계세요. 밖에 내가 저기 청년 하나 불러가지고 시내 가서 의사하고 경찰관 둘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 죽그릇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검사를 해보겠다 했더니 새파랗게 질리더니 나는 이미 죽을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있으니 똑바로만 얘기하면 내가 의사도 안 부르고 죽그릇 당신 가져나가고 나 그냥 죽겠다고 근데 똑바로 말 안 하면 사람 부르겠다 했더니 무릎 탁 꿇더니 죄악을 탔대. 왜 탔냐 그랬더니 여기 원장 될까 봐. 나 원장 안 돼요.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약혼자가 있는데 나가서 결혼식하고 복음 전하려고 내가 금식도 하는데 여기 원장을 뭐라고 내가 하고 앉았겠어요. 나는 여기 원장 안 해요. 하라고 붙들어도 나는 이런 데 앉아있지를 못해요. 나가세요. 이 죽그릇 가지고. 그리고는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북 신의주가 고향이고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인데 나중에 신의주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장로까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지 동서사방 십리가 다 있다 이거 머슴이 몇십 명이고 근데 야 그 공산당 들어서 머슴들이 다 주인 쫓아내고는 땅다 날아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는데 그러기 전에 아들이 없어서 딸만 낳아서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만 주면은 평생 하나님만 위해서 복음 전할 목사를 삼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100일 기도하고 나서 우리 남편을 이제 잉태를 했는데 10달 만에 아이를 다 으악 하고 우리 시아버님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고 우리 시어머님은 또 딸라면은 어쩌까 싶어가지고는 딸라는 주제 소리 아이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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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야자고는 그냥 문고리 잡고 그러면서 여자가 무슨 죄인지 몰라. 그러면서 딱 나가 얼른 아래 뚫어봤더니 뭐 하나 달렸더래.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나 아들 낳았다고 이랬더니 우리 시아버님이 놀래가지고 장작 패다 집어 던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난 아들 아니 50살에 난 아들 아니요. 하나님이 종 만든다고는 했는데 이 양반이 넘어와서 15살에 넘어와가지고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는지 할 짓 안 할 짓 뭐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요 마지막 날 만날 때 심판 그러더니요 놀래서 조금 전에 기생집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술이 다 깨가지고 정신 차리니까는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빛으로 길이 나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 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들고 막 대산을 넘어 헌국에 가서 이 찬송을 부리면서 그 빛으로 쫙 올라가는데 그렇게 평화스럽고 좋을 수가 없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반나쳐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하더니 정말 오시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런 환경을 보고 놀래. 아이고 나 이거 어찌야 좋겠노. 난 지옥은 못 가겠는데 아이고 하나님 오늘만 오지 마세요. 오늘만 오지 말면 난 내일부터 꼭 교회 나가고 꼭 교회 나가고 이랬는데 그날 밤 1시에 새벽 1시에 그 꿈을 꿨는데 새벽 4시에 교회 종소리가 난 게 나한테 장가 가려고 우리 교회 종소리를 들었다. 우리 교회로 나왔잖아요. 그 회개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애통하며 검정치마 흰저고리에 머리 끄고 빨간 갑사댕기가 홀였어 그 길을. 오니까 여자 하나가 흔들흔들하는데 머리꼬리가 왔다 갔다 하더래. 다 인연이라서 하나님 뜻이라서 됐겠지만요. 그러고 왔잖았어.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결혼하고 사람 돼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목사 되는 게 소원이랬는데 이렇게 죄악 먹고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얼마나 회개했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서 날 50살에 낳았는데 너는 이 다음에 큰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라 꼭 목사 의사가 되라 해서 자기는 의사는 그 병원 의사인 줄 알았더니 영적 치유자. 우리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딱 안수하면요 산에 들것 타고 올라왔다 내려갈 때 걸어가고 이랬잖았어요. 굉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죽으니까 내가 이게 쥐약 먹고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 노릇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째 나를 쥐약 먹고 죽게 하십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내가 할지 못할지 할지 못될지 다 지금 이제 사람 좀 돼보려고 마지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쥐약을 결국 먹었네. 피똥을 싸고 이러는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름이 김일국이거든요. 일국아! 세 번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예 하는데 생명이 들어오듯이 사람이 정신이 뻘컥 나더니 벌떡 나더니 그 배가 독약을 먹어가지고 생 난리치던 배가 딱 가라앉더니 벌떡 일어났는데 잔잔하면 호흡이 그렇게 힘든 게 호흡도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는 걸 믿어지길래 아버지 나 살려주셨습니까 이랬더니 그때 그 병이 낫더라고. 얼굴은 그 독약 먹은 것 때문에 부어가지고. 이 양반 약을 타고 이 난리 났는데 그날이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잖아. 피똥 싼 날이 그 다음날 주일날이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여기서 같이 안 드리고 싸워왔으니까 저기 딴 데 가서 드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요. 거기 청년 하나가 고기 잡으러 그 앞에 강이 있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 청년은 헤엄치고 나오는데 이 장로는 물 도는 거 있어요. 그게 물 도는 게 숨통이라 그래. 응? 강가에서 물 도는 데가 거기 있어요. 막 이래요. 거기만 빠지면 못 나와요. 근데 물 도는 숨통이 빠져가지고 쫙 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우리 목사님 독약 먹고 우리 목사님 살아난 다음에 그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먹었는데 주일 날 아침에 거기는 교회 갔다 와서 그냥 그렇게 죽었어. 그 다음 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7살이거든. 그 꼭 그 다음 해 그 아들이 건물에서 또 죽었어.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폐병이 들어가지고는 예, 지금 약이 좋지만 그때는 약이 별로랬어요. 60년 전에. 하여튼 각해를 하다 하다 못해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거기 왜 살겠어요? 정체 없이 거길 떠났는데 나가서 1년 있다 죽었다는 거야. 3년 동안에 남편, 아들, 마누라 아주 멸문지화가 된 거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동거하는 걸 보고 미리엄과 아론이 흉을 봤어. 근데 미리엄이 더했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러면 셋이 나와라.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고 뭐, 그 하나님이
큰 소리 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오. 마음으로 두들거리는 것, 생각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걸 듣고 계셨다가 셋이 나와라! 모세가 일러준 것도 아니잖아. 모세는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직접 쓰는 적은 모세같이 충성된 자가 없다 이거지. 너희가 감히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대적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게 죄로 여기지 않을 때예요. 그 알시대랬어요. 그런데 이 둘이서 막 흉을 본 걸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걸 불러내가지고는 당장 그냥 흉은 둘이서 봤는데 때리기는 미리엄을 때렸어요. 미리엄도 은혜가 많고 예언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리엄을요. 선지자고 종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세운 자를 헐고 뜯으면 하나님이 손을 직접 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미리엄을 문둥이를 만들었잖아. 얼굴이 하얗게 그냥 문둥대 고자리에서 그냥 바르니까 아론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흉은 둘이서 봤는데 야만 이렇게 됐으니까 막 모세한테 가서 부탁해서 모세가 얼마나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은혜돼. 그렇게 능력 역사하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온 이스라엘 군을 그렇게 이끌던 사람이 어찌 그리 온유하겠어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서 온유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난 우리 아들이 꿈을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그 기도에 이 교회하고 일반 한인회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장소가 우리 교회가 좀 커서 우리 교회에서 하자 이래 돼가지고 그래 하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하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뭐 그 걱정이 대답을 했더니 신문에 다 냈는데 장소를 기도회 몇월 며칠 날 안수 집사하고 장로가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취소했지. 그랬더니 그날 그 나가 기도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사회인가 뭐 순서가 있어서 가니까 그 가지 말라 이거 그죠. 왜 가지 말라니까 나 그 주최한 사람이 한국에는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그 일을 갖다가 별로 안 좋게 평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가지 어떤 목사를 추종하거나 그런 일로 가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 기도하자는 거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는 건데 내가 교회는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이 재직이고 당회이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은 내가 가는 건 내 개인 자유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사회 보고 왔다고 당장 다 끌고 나갔어요. 다 끌고 나갔어요. 아주 된소리를 맞았지. 뭐 주의 중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교회 돈을 띄어먹은 것도 아니고 기도회에 나갔다가 자기네 말 안 듣고 목사가 뭐 저기 장로 집사의 종입니까? 나는 대들어 봤는데요. 하나님 그냥 안 듣더라고. 작사를 내더라고요. 작사를 내. 하나님 나보고 들더라고요. 네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종이니라 그러더라니까요. 아들도요. 아들 목사 뭐요 얘다고 그러면 하나님 막 야단치게 네 아들이냐? 내 종이지. 기름 부음 받은 종.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담대함을 줘가지고요. 능력이 아니요. 담대하면 내 성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 대단하지. 성령이 충만하면 더 좋겠지만은 성령이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딱 줘가지고 쓰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나가 기다 뭐 막 그렇게 자꾸 내가 하니까 하나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나는 신령한 눈이 있어서 눈을 떠서 남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런 건 할 줄 몰라도 눈치가 통밥이라 눈치 보고 웬만한 건 한다. 나보고 너무 솔직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 신령하게 보여야지. 신령하게 보였다가 뭐 딸 시집 보낼까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한테 보낼까 어쩌가 이런 거 물어보면 어쩌래 그런 거야. 나는 그런 거 못하고도 여기 감성검 내면서 우리 딸이 올드미스 서른 몇 살인데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가 선보자 그러는데 어떤 놈을 만나서 줄까요? 이거 좀 강사님 기도해보고 기도를 해본다? 이 말 모순이에요. 기도해보고 얼마나 기도째나 한다고 건방지게.
기도해보고 내 기도해볼게. 이렇게 얌통물에 까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여기 나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김세방 막사모 이성을 본 일이 있나? 내가 무당단인데 이거 웃지 않아. 난 아무것도 몰라. 당신 가서 선 보고 괜찮은 건 골라서 해. 이게 정답 아니요? 내가 신령한 쪽에다가 밤낮 시집 누구한테 보이고 이사 갈까 말까 뭐 집 할까 말까 이딴 거 물어보면 내가 어쩌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게 너무 은혜된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은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아.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조금 알아. 근데 그 아는 걸 좀 필요 함부로 못해. 밤낮 물으러 올까 봐. 나도 그건 좀 약하소. 내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저에게 열심, 복음에 대한 열정, 하고자 하는 열의 이걸 저에게 주는데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만 하나님 마음에 괜찮아. 하고자 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아니 나 늙었어. 아니 나 힘없어. 뭐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 허리 등골이 아프고 이따구 소리 안 하거든. 누가 아프냐? 아픈 데 없어요. 어디 좀 아파도 징징 짜는 거 난 꼴도 보기 싫고 남한테 왜 동정받냐고 왜. 뭐 약값이나 사 먹으러 아스피린 사 먹으러 몇 푼 받아든가 그거 왜 치사하게 그딴 걸 받아요? 그 날 보고 어떤 사람이 뭐 운동을 뭐 하냐고 아까 물었지 나보고 운동 뭐 하냐고 나 운동은 하고 그 어디서 걸어요. 어떻게 걷냐고 그러길래 우리 미국의 동네가 아파트요 한 동네가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천보예요 천보. 보통 8,000보 이상은 걸어야 하잖아요. 천보는요 평발로 걸어요. 6번을. 2번은요 2,000번을 발뒤꿈치 들고 거길 걸어요. 그럼 8,000번 걷잖아. 이게 기가 막히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뒤꿈치 들고 하루 100번은 걸어도 괜찮다는데 2,000번 걸으니까 하나님 날 책임 안 져주겠어요? 비타민 A, B, C, D, E, F, G를 다 먹어도 그 걷는 것만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는 불타는 마음 견딜 수가 없고 하와이 가서 부흥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이 오사카에 산다고 날 보고 아 동경에 신직구에 사니까 거기 순봉교회에 있다고 자기 동생한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있었어. 유튜브 같은 건 없고 카세트 테이프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했어요. 그걸 보냈더니 거기에 이제 내가 나 까만 치마 흰저고리고 까불고 하니까 이들이 그런 거 처음 봤거든. 그때는 부흥사가 안희숙 여사하고 최자실 목사님밖에 없을 때요. 근데 40대 내가 이제 방방 뛰니까 막 물건 났어 아주 나 구경 오느라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보내준 그 테이프를 동경 바닥에 그냥 막 돌아가면서 다 봤어. 요새 여러분 유튜브 보고 날 부르듯이. 그래가지고 오라고 초청장에 왔길래 나 또 흥분해가지고 일본에 처음 가는 데다가 아 초청이 왔으니까 얼마나 아주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일본을 갔잖아. 응? 마귀가 얼마나 센지. 딱 집에서 나와서 가방 좀 가을철이기 때문에 코트 하나 이렇게 걸치고 캐리어 들고 동네 봉고차 오라 그래가지고는 그 타고 나가려고 딱 나가는데 야 처마 밑에 땡벌 있잖아요. 벌 때가 이렇게 중대는 나온 것 같아. 막 뭐 가만히 있다 왜 하필 내 나가는 시간 맞추기서 타이밍을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더니 막 들러붙어서 쏴재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원래 이게 빠르고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막 그 코트를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얼마나 빠르게 쏴재키던지요. 세상에 일본에 뻑이면서 부흥에 가는 게 주대에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대전아발이 된 거야 아주. 응? 눈투이도 빰투이가 되고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냥 둬도 이쁜 거 없는 데다가 그 쏴 나왔으니 뭐가 되겠어요. 내가 봐도 징글맞아 아주 얼마나. 아유 근데 그 벌한테 제대로 씌우면 신경성 다 달아난다 카대. 근데 이거는 이게 또 벌도 벌 나름이지 이 땡비는 아주 사람 죽이겠더라니까요. 내일 가려고 서울 가야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나가서 자고 가려고 하루 일찍 떠나서 그 꼴이 됐으니 그 봉고차가 놀래가지고 날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싫어가지고요. 여기 별이 한 두 개는 붙어 있어. 아직 못 쫓아가지고. 그 병원에 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급히 그냥 아세아 병원인가 뭐 병원에. 그래 가가지고서는요 하니까 의사가 말, 아이고, 오늘 참 죽을 뻔한 뭘
넘겼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세상에 세상에 아니 빤한 데가 없대. 얼마나 쑤셔나는지. 이 대갈박은 더 말 것없이 쑤시고 이 뭐 눈퉁이 밤퉁이 된 데다가 코는요 벌렁코가 되고 주댕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물건이야 저 물건.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안심스럽더라고. 난생 일본 처음 가는데 강사 본 얼굴로 가도 뭐것 같은 데다가 이건 뭐 이런 작품이 어떻게 가나 이래가지고는 막 울음이 날라 그래. 일본 가는 요런 마귀 새끼가 말해. 벌떼가 말해. 날개 죽이는 주여 나는 가 이꼴이 돼도 간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래. 입원할 돌도 없어. 그래서 아 입원 안 돼. 일본 가야 돼. 일본 가야 돼. 어딜 가요? 일본이요. 이래가지고 일본 가요? 이래가지고 가야 돼요. 이 아줌마 참 이상하네. 나이도 많이 안 들었구만. 그때도 얼마나 젊었대요. 40대니까.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의사 말을 들어. 병원에서 의사 말 들어야지요. 의사 말 들었는데요. 난 나가면 이거 나을까? 이 주대기가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시오. 불타고 나니까 막 화딱지가 나. 나가라고 다는 게 아니고. 나가요, 가요, 어, 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하룻밤 잤잖아. 기도했어, 주님 앞에. 주여, 복음은 전투입니다. 신앙에는 휴전이 없는데요. 지금 일본 처음 가는데 이 귀신 다 막아니까 내가 주댕이를 다 쑤셔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외모 보고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고. 주야 이 불을 다 빠지겠다. 빠지. 이거 때리면 더 붙잖아. 그지? 근데 막 주댕이 두들겨 그냥 눈통을 두들기면서 막 안찰을 했어. 기도를 했더니요. 그러고 나는 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내 가면 주님도 똑같이 망신이야. 뭐.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도 영광 가려지지 않은 거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이야 똑같이 망신이에요. 기분 좋거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안 될 거 달라고 좀 고쳐주시든지. 일본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아 근데 잠이 와서 잤어요. 그리고 오후 비행기이기 때문에 늦게 잠보다 자고서는요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밤새 잠재워놓고 불을 다 빠지게 해서 미스코리아 반은 가더라고요. 아, 나 그런 기적도 처음 봤어요. 그러고는 비행기 타고 갔잖아. 일본에 딱 내리더니 공항에 마중 나왔더라고. 여동생 전도사님이 신직구에서 갔는데 사람 반 놀래겠어요. 첫날요. 집회 장소가 나는 교회인 줄 알았지. 안 그러면 가정집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말 미리 일전 없었거든요. 난 머리 털라고 또 그건 좀 첫 번 부흥의 장소가 술집이요. 가라오케가 있고 술병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데 저녁 7시만 되면 술 파는 자리에서 그 신주쿠 동경 안에 있는 마담들, 술집 마담들, 응? 낯낯긴 난 마담들은 다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가 또 얼마나 이 번치가 센지요. 다 말 들어가지고 왔는데요. 이야, 난 미스 코리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얼굴 반들하고 예쁜 건 일본 다 가서 술 팔러 앉았더라고. 내가 막 통곡이 나와. 미쳤냐 여기까지 와서 몸 팔고 술 팔게. 막. 술집 하나 운영하려면 남자 다섯은 만나야 된다잖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첫날에 술병이 가득 꼽히고 마이크 시설은 너무 좋은 거 아니요? 가라오케 이런 게. 그래 미안하지만은 장소는 여기라고 그 대다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소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길런지 난 하여튼 그냥 복음만 전해요. 장소 안 봐요. 그러면 기도했어요. 주여 여기서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지 모르지만은 은혜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 말이요. 일본 남자 하나가 딱 인상을 쓰고 입은 해가지고 입이 남자들이나 여자는 입이 말해봐서 이러면 엄청 거만한 거야. 거만하지만 입이 왜 이렇게 써? 똑바로 찢어진 입이. 스마일하면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잖아. 이게 밑으로 내려온 거는 자기 잘났다 이거야. 이러고 앉아서는 꺼적대기 눈으로 안경을 썼는데 날 이렇게 보는 거야.
하도 선전해놔서 술집 손님이 돼. 그게 단골. 술 제일 많이 팔아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좀 들어보라고. 한국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오는데 오늘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제 별명이 노래하는 전도사야. 하도 성가를 많이 불러서. 그러니까는 그냥 구경 나서 저녁에 술 먹을 때까지 낮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좀 본다 하고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날 거길 보낸 걸 몰랐어요. 그래 딱 하는데 아 옆에서 자꾸 떠들면서 그 애한테 통역을 해주니까 나한테 방해가 되더라고. 저 왜 이렇게 자꾸 떠들고 앉았지? 이래 말했더니요. 아 그냥 그랬다 해도 그는 이러면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이랬는데 내가 한참 설교하다가 말고 내가 찬송가는 아니지만요. 노래 하나 부르려는데요. 일본 노래예요. 내가 5살 때 우리 오빠들이 일본 학교 다니면서 날 노래 가르쳐줘. 오빠가 넷이잖아요. 나만 일본 학교 안 댕기지. 넷이 다 일본 학교 댕기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일본 말 배우고 일본 노래 배우고 하니까 오빠들이 막 학교에서 신나게 배워가지고 집에 오니까는요. 누구한테 자랑할 데가 없잖아. 학생은 나 혼자 빠지고. 이래 봬도 선생을 넷을 두고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는 일본 말 가르치고 하나는 구글단어 가르치고 하나는 뭐 어? 율동 가르치고 하나는 노래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넷이서 다 하나한테 하나씩 가르쳐주려고 애를 써서 아주 니네가 신 이상한 걸 놓고 하면서 내가 일본 구구단서부터요. 일본 노래를 한 40곡을 그때 5, 6살 배운 걸 아직까지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나 은혜 저기 그것이 뭐야 노래에는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5살 때 배운 노래인데 아직까지 안 잊어버렸으니까 저 뒤에 오신 손님 위해서 내가 부르겠다 했더니 눈이 벌써 번쩍 떠지더라고. 일본 노래? 유이야께 고이야께 내 희가 구레데 야마노 데라노 간네 간나르 오데 데찐나이데 미나 가에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에리마쇼 고도모가 가에따 아도카라와 마루이 오키나 오츠기사마 코도리가 윤메오 미루코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기노시 그랬더니 얼마나 이 남자가 좋아서 활짝 웃으면서 낮에는 막 박자를 치면서 이러더라니까 그래놓고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 사람을 조선인 그럽니까? 여러분이 식민지로 생각하냐고.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원자폭탄이 일본에 두 덩어리 떨어져서 여러분 놀랬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일본 일대에 폭탄 단지로 왔다고 이래 말하면서 한국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러분의 조선진 식민지가 아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 뿌리가 어딘지 압니까?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한국이 여러분의 조상이야. 백제 왕조가 여기 와가지고 씨를 퍼뜨려서 지금 그 저게 천황인가 그 사람이 그래 말했다잖아. 자기는 백제 후손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 여러분 종자들이 말이야 정말로 아주 쪽발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뭐가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그날 첫날 그려놓으면 밥맛 없어서 다시 안 세운다고 나가라. 그런데 안 세우면 가지 뭐. 이런 마음이야. 난 겁을 질리고 누가 뭐 말하면 막 놀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눈이 쪼매나가지고 놀래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그렇게 핵심을 해서 똑바로 하세요. 한국이 여러분의 조상의 나라야. 형님의 나라고 부모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친해져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일본의 마마상들이 아멘 그리고 울어. 그 마마상들이 얼마나 우는지 나는 막 바로 시작했더니 어디 갈 데가 없어. 일본 와가지고 술 팔고 몸 팔아 그랬어요. 내가 쫓겨날 판이잖아. 첫날 그려놓으면 다 잡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입을 사용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했고 저들은 회개하면서 야 신앙이 우리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동경 일대 오사카 일대 막 그냥 마이애미까지 군막갱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갈 때는 갈 때 한 학기 올 때는
봄학기 갈 때는 가을학기에 일본에 들려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실천신학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줄로 알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어떤 시간 전에 못된 영어 종자가 돼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어도 바로 현재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느끼고 전능자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꺾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혼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아니면 찍어버린다고 말하는 요한이 말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인 줄 알고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일교회에 여러분 성도들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 거룩한 구루터기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어놓은 자리야 그 자리에 내 직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그러듯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키느라고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겠지. 근데 하나님은 세우셨어. 나는 우리 여기 목사님 처음 뵀죠, 이제. 처음 뵀어요. 근데 고려파, 그러면 한국에 아주 뿌리가 있는 급하고, 거기 고려파에 총회장했던 이학신 목사님이라고 유명했어요, 저. 한국에 옛날에 유엔군하고 같이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사관에 일도 많이 보고 그러셨어요. 아주 실력파야. 호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저기 마산 무슨 교회 있잖아. 거기에 무슨 목사님 있는 그 교회 세우셨잖아. 예. 그 사모님이랑 내 잘 알고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깊어지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집안에 귀한 아버님이 그 아드님이 야, 나 어제 찬송 부르는 거 보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가지고 딴 게 목사님들 아직 그거 못 봐요. 그런 모습을요. 권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요. 아주 찬송 부르는 것도 흠잡고 끈끈마다 건드리고 흉을 잡는 거 아니요. 우리 아들이 날 닮아가지고는요. 율동을 해요. 율동은 뭔 율동을 하니? 우리 아들이 미주 총회의 총회장을 했잖아요. 덩치도 꽤 굵고 그런데 율동을 애기가 찬다고. 뭔 율동이니? 여러분 그거 아래에 싹 트네. 싹 트네. 싹 트네. 싹 트네. 그 굵은 덩치 이걸 해서 내가 아유. 전도사 때까지 해주면 목사 되면 그거 하지 마라. 최신 머리도 없어 보이고 권위도 떨어지지 않아. 어머니 성경 몇 절에 그게 있어요. 권위 떨어지고 최신 머리 없다고. 다윗은 왕인데도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나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도사는 뭐라고 목사는 뭐라고 그게 왜 계급장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린 다 어린 애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기뻐서 한다고 그래요. 목사인데 너무 거룩 권위하느라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도 분위기가 얼어서 우리 아들이 총회 갔다가 내가 잠깐 여러분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순서 하나를 맡겠다 했더니 다 이렇게 보더니 총회장 주제에 응? 딱 나가지는 큰 점장을 빼고 이러는 사람들이 싹 터네 싹 터야 막 폭소가 터져 나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시간에 율동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랄랄랄랄랄랄랄라 박작살대 하는 거죠. 합니다. 지금부터 손이 있으신 분만 따라하고 손 없으면 하지 마시고 짐잔에서 못하겠다는 사람 하지 마시오. 이따 불러낼 테니까 곤란해요. 마귀를 다시다.
해. 여기다 하니까 여기 붙여야 돼. 뿔났다 이거 이게.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해으로 받을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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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불러내요. 바지 올리고. 마귀를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해등으로 받을까 랄랄랄랄랄랄라 작살작살래. 천국에는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못 갑니다. 교회 와서 어른 대접 받으라 하지 마시고 개척 멤버 대접 받으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에 녹아져 뿌려야 돼요. 이번 교회 주님이 왜 이렇게 벼락같이 번개 같은 집회를 열어줬는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라. 나도 와서 오래간만에 귀한 종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 생각해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또 어제 보니까 예쁜 청년이 하나 악수를 하는데 보니까 아들이래. 하도 이뻐서 내가 어찌 이렇게 예쁘노 했더니 우리 아들이래. 아유, 스님. 아, 여기는 양을 한 마리 보고도 양이라 그러고 영어로 sheep. 백 마리 보고도 sheep이래. S sheep 이러지 않는다 말이야. 왜? 하나가 백이나 하나로 보인다 이거야. 일심동체 같이.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 보고 양이라고 하잖아. 양.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리거든 좀 잘 돋구리고 먹으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잘못하거든 바로 말해줘라. 책망해라! 다듬어라! 요새는 먹이기만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여달라고 주님이 간곡히 부탁했잖아. 그게 양이요, 양. 여기 와서 내가 느낀 거는 하나야. 일심동체. 어쩜 이렇게 예쁘하러 어른인지 애들도 다 갖고 저 애기 제일 꼬마 봐. 얼마나 천사 같은 거. 어, 내가 여기 오늘 어제 왔다 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미국에서 전화 하루 두 번 와요. 효자잖아. 아침에 전화, 저녁에 전화해서. 나보고 지금 62살이나 먹은 게 엄마. 그래서 왜. 꼭 얘기 끝나고 I love you. 나는 영어로 그 한마디밖에 모르거든. I love you. 내가 미국 가서 어떤 사람 길들였어요. 말끝마다 영어를 하면서 내가 이 얘기 했어요 첫날에? 안 했지? 이래서 그 왜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그렇게 자꾸 해요? 한국말 해요. 난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아니 난 미국 남자랑 살아서 습관이 돼. 아니 습관은 그 남편하고 해. 나한테 습관하지 말고. 어깨는 왜 자꾸 올려요? 그것도 습관이. 아니 그 어깨 병난 것 같아. 보기 싫어. 근데 이틀 부흥회를 가는데 이틀째도 샬라샬라거리고 사흘째도 샬라거리고 이리 와요. 오더라고. 내가 말했지. 한국말로 하라고. 아니 습관은 못 잡아요. 이리 와요. 나는 영어 하나도 들을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지만 한마디만 나해. 내가 딱 한마디 할 때 당신이 말이야 영어 탁 송욕을 하라고 했더니 해보세요. 신기하게 보면서도 무시하는 거야. 표정이. 니까짓게 뭐 영어를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런 뜻이요. 해보세요. 그래. 내가 속으로만 말해. 쌍스럽게 연연.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영어를 했지. 그게 딱 눈 마주치고. Come, made it show me, come on. 그랬어. 그때. 예? 내가 이제 한 영어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우, 발음 너무 좋대. 아유, 그렇다고 소리 하지 마라. 뜻이 뭐냐, 이 말이요. 한 번만 더 하래. 그래서 Come, made it show me, come on. 그랬더니, 아우, 막, 당황해가지고 스펠링을 만드는 거야 이제. Come 하니까 C-O-M-E 하면서 쭉 만들다가 아우 발음은 매우 좋은데요. 이게 수거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야 다 들어서 빠진 단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야. 근데 왜 한국말 몰라? 내가 왜 한국말 모르니? 내가 지금 한 말은 한국적인 영어야 알았어? 그런 말이 어디 있는 애가야? 그럼 내가 통역을 할게. 아, 알아들어. 그랬더니 좀 쫄아가지고 그때는 그럼 해보세요. 그 뭔 뜻이에요? 그래서 컴 메디션 메시가 뭐니 무슨 말인가 하니 코 밑에 수염 왜 시커먼니? 그래서 길을 죽였어. 그 다음부터 다시 영어 안 해. 은혜는 다 같이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야, 일본에 그 떼거리, 마귀 떼거리 잡으려는 게 가기 전부터 벌이 쏴서 주둥이 다 이래가지고는, 하, 그래도 복음에 미쳐가지고, 주님, 내 이름은 어떻게 하냐고요! 일본 처음 가는데, 얼마나 이걸 주둥이를 두둥이 더 붙지 뭐. 근데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고쳐줬잖아. 일본에서 벌 쏜 거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이번에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서야 할 자리 서고 앉아야 할 자리 하고 식어버린 신앙 다시 불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붕을 시켜 하나가 둘을 둘을 셋을 막 전도해. 나팔포 오늘 내일 저녁에 올 때는요 세금 받아 세금 받아. 감상금이 아니라 제일 친한 사람이나 하여튼 누구라도 하나 끌고 와요. 끌고 와요. 입장권 안 갖고 오면 지금 문 안 열어줘. 하나씩 붙여오세요. 기도해. 오늘 밤부터 기도 주여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 끌고 와야지. 꼭 끌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놔. 앉혀놓는 건 자기네 할 일이고 나팔 부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예. 이게 삼합이 맞으면 일이 되거든요. 예, 그냥 여자라면 일이 있으면 안 돼. 붙어와야지. 질주간 인절미에 콩가루 붙여오듯이 가서 붙여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놓으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주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큰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받는 좋은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델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사옵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도 감사하옵고 이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여 순금을 만들고 요비가 말하듯이 연단을 거쳐서 내가 순금이 된다고 정금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정금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구름대같이 몰려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쌓는다이다. 아멘.